제가 오늘 여기 금오도, 예, 여수에서 신기항에서 배를 타고 금오도로 들어왔어요. 꼴랑무어 낚시하러. 지금 이곳은 동고지 방파제입니다. 동고지 방파제예요. 와, 사이즈 좋다. 야, 이거 줘봐라. 와, 나구님 또 바로 씨 올라가 갔다가 이런 거를 또 갯바위를 여기저기 둘러봤는데도 잘 안 돼. 꼴락이 안 돼, 안 돼. 꼴락 낚시가 안 돼요. 그래서 지금 갯바위보다는 테트라포트 이런 데 사이사이에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꼴락들이 막 올라와 주거든요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석축인데 여기 보시면 앞에 테트라가 끝부위거든요. 요쪽만 일단 훑어볼 거예요. 또 잡았어? 우와, 뭐고? 뭐고? 사이즈 좋노? 이야, 이거 22 정도 되겠는데? 오, 볼락이다. 우와, 나 전갱인 줄 알았는데. 와, 볼락 사이즈 좋다. 이야. 와우. 저는 어차피 테트라 옆을 긁어서 1g으로 운영 중이에요. 멀리도 던질 필요가 없어. 딱 테트라 끝나는 부위 경계점에서 딱 던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. 봐, 일찍 바로 들어. 떨어졌다. 일찍 바로 들어오는데 전갱이네. 오케이, 나이스. 예? 방송을 지? 아, 예, 실시간 인터넷 방송입니다. 사이즈 좋다. 앞에 경계선에 딱 던져가지고 있으면은 일찍 바로 들어온다 이봐라. 입질 바로 들어오네. 갯바위보다는 방파제권이 훨씬 좋습니다. 나이스. 얘는 사이즈 좋은데 출산에 임박한 것 같아. 이거는 방생할게요. 저쪽으로 던져야지 안 무겠지. 잘 나온다, 잘 나와. 너나래. 넣으면 나와. 힘 밑으로는 안 나온 것 같아요, 아직 그래도. 뭐고 이거? 와, 넣자마자 뭐 이런 게 바로 부르죠? 와우. 우와. 넣자마자 푹. 왔어. 아, 저 앞에 사이즈가 좋네. 야. 와우. 사이즈 좋다. 왔어. 와, 이 다 사이즈 좋다. 얘도 출산 임박한 것 같아. 출산이 임박한 게 아니라 곧 하겠네. 얘도 방생할게요. 지금 제가 낚시한 지 지금 30분째죠. 30분 조가 한번 보여드릴까? 뭐 방생한 거는 방생한 거고. 이게 30분 조가입니다. 얘 아까부터 자꾸 내가 보내주네. 얘가 크기도 비슷하고 배도 비슷하고 잡은 거 말고 옆으로 보내주는데도 이 자꾸 나오네. 제가 넣으면 나오네. 넣으면 나와. 안 넣으면 안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. 또 왔다. 봐, 넣으면 나오고 안 넣으면 안 나와요. 지금 이거는 1시간 조가. 딱 1시간째네. 예스.
좋다. 볼락 사이즈 좋다. 와, 잘 나온다. 잘 나와. 한 시간 조금 넘게 조가네. 그리고 넓어요. 네. 여기 화면상에는 그렇게 넓게 안 보이겠지만 조금 안 굳은 애들로 해가지고 나 얘는 좁은 것 같은데 얘는 좁은 것 같은데 야, 사이즈 다 좋던데, 보면은. 사이즈 진짜 좋다. 갈도? 갈도 선상? 갈도 선상? 어려울 것 같은데, 내가 봤을 때는. 쌈 싸보자! 쌈추! 깻잎! 김! 새김치! 막판에 올려야지 네. 땡초를 마늘 그리고 고추 아 밥! 밥도 조금 올리라 뜨거 아! 내 눈! 쌍추, 깻잎, 김, 백김치, 회, 마늘, 고추, 밥 조금 고생하셨습니다 한잔 할게요 잘했는데? 눈이 완전 풀렸어, 지금. 들어가 보겠습니다.